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JP 로켓의 박랩입니다. 채널명을 바꾼 이유는 박랩이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었는데 이제서야 좀 생각하게 되어 변경했습니다. 로켓남으로도 생각해봤는데 이미 박랩으로 많이 부르시고 계셔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로켓 프로젝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이브리드 로켓은 좀 더디게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조립은 다 해서 이제 바디에 조립하고 몇 가지 테스트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로켓트리에서 제공해준 이 로켓 키트를 제작해보고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리스테스 로켓 제품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로켓을 직접 제작하고 완구류로 이제 분류돼서 제작 제안을 받았고요.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트리는 생긴 지는 작년 6월에 생겼다고 들었고 CEO분께서 디지스트 출신이고 로켓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로켓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원리까지 잘 나와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이 화학류도 정식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인증서도 있고요. 총포 화약법에 의해서 장난감용 꽃분류로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매, 사용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날릴 수 있는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군에 이렇게 키트도 있고 그리고 로켓 엔진 세트, 뭐 점화장치랑 발사대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은 이스테스 로켓이랑 거의 흡사하긴 한데 조금 더 구조적으로 로켓 동체가 다른 점이 있고 발사대 같은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로켓트리에서도 과학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니까 희망하시면은 신청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랑 스마트 스토어 QR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받았는데 지금 하나만 정식적으로, 한 세트만 정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고 한 세트는 뭐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선 뭐 어쨌든 출시 예정이니까 두 개 다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 한번 꺼내봤습니다. 약화단 킷, 동체 킷, 목공풀, 노즈콘, 설명서, 스티커까지 있고요.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진 마운트를 결합하고 나오네요. 부품들이 많아서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가 엔진 마운트거든요. 보면은 3개로 되어 있는데 펀드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되는 건데 목공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라주겠습니다. 목공풀은 좀 시간이 사실 걸리거든요. 저는 그냥 봉봉된 목공풀로 붙였지만 플라스틱 접착제나 순간 접착제 같은 본드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위아래 방향 잘 맞춰주고 중력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엔진 마개를 조립해주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돌리는 거군요. 자, 엔진 홀더는 완성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엔진 팩이 있습니다. A3x4T A클래스고 제가 듣기로는 5g 미만이라서 불꽃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서 수입하는 단일 사양이고 더 큰 사이즈는 아직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A3-4T 같은 경우 최대 출력 6.8N, 비출력은 2.5초, 6시간 0.6초에 최대 57g의 중량물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거로도 뭐 클러스터링 하면은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거를 먼저 끼고 나서 끼는 거구나. 이거는 뭐 이따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동체 마운트. 동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되게 쉽게 되네요. 저는 우선 목공풀로 붙여주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뭐 휴지로 닦아주셔도 되고 쉽네요. 스티커를 적혀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달개. 달개는 3개가 있고요.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날개 결합은 아주 깨.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고, 됐네. 딱 들어가거든요. 날개를 낄 때 마운트 쪽으로 누르면서 밀어야 잘 껴진다고 하네요. 잘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노조건 고무줄로 결합. 고무줄이 약간은 킷에 들어있거든요. 이 방식은 이스테스 정품 로켓이랑 흡사한 것 같습니다. 잘라서 쓰라고 하네요. 고무줄로 들어갑니다. 설명서가 조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일단 해봅시다. 설명서대로
4cm 뒤에서부터 4cm인지 앞에서부터 4cm인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는 붙이기 힘드니까 앞에서부터 4cm겠죠? 좀 쪄주고 저는 되게 섬세하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충대충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낙하산 재질은 그냥 비닐봉투 쇼핑백 같은 그런 재질이고 오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이 보면은 세 가닥으로 딱 돼 있거든요. 동일하게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쓴 것으로 뚫어달라고 하네요. 크게 뚫어주면은 잘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나 연결을 했습니다. 생선을 모아주고 딱 모아줍니다. 조건에 딱 넣어주고 한번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바닥이 완성됐고요. 동체에 연결됐던 이 고무줄도 같이 통과시켜줍니다. 한번 묶어줄게요. 두 번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남는 부분은 좀 잘라주고요.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회사 가이드를 붙여줘야 되는데 수명 테이프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붙여주고 여기다 붙여줄까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거는 좀 정렬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글쓰대를 꽂아놓고 붙이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오, 이게 깔끔하네. 네, 깔끔하게 잘 붙여졌죠? 이 방식은 누라에서도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다 붙이곤 하는데 일단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빨대가 견고한 것 같아요. 그 이스테스는 조금 이렇게 눌리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리커버리 와링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휴지 아닌가? 뭐 상관없겠죠 뭐. 이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점화가 다 끝나고 나서 지연된 다음에 이젝션 차저가 발사가 되는데 사출 장약이 마지막에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도 낙하산이 타지 않게 리커버리 와딩이라는 종이입니다. 넣어주고 이게 잘못하면 낙하산도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서에 나온 대로 한번 잡고 얘를 말아서 딱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도 같이 넣어주고 딱 닿아주면 완성. 30분 40분 정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이 연료를 제외했을 때 52g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엔진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정화 플러그 있고요. 꽂아준 다음에 플러그를 꽂아줍니다. 이 이그나이터가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전기를 흘려주면은 가열되면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에 다 넣어줍니다. 엔진 마개를 넣고 돌리라는데 이거를 미리 해야 되는구나. 이걸 떼야 되겠네. 딱 걸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견고하게 빠지지도 않고 좋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사대를 한번. 발사대는 따로 뭐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 같고. 깔끔. 이게 못 쪄니까 얘부터. 오케이. 여기에 렌치가 같이 들어있어서 좋네요. 이걸 이제 머리가 없다고 해서 무드 볼트라고 하거든요. 넣어준 다음에 꽂아주겠습니다. 네, 그럼 발사대도 완성.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 이 상태에서 또 해줄 게 있습니다. 점화기가 있는데 됐을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한 거죠. 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AS 이제 4개가 들어갑니다.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완성입니다. 다음은 누리오 에디션인데요. 조금 다른 점이 데칼이랑 그 노즈콘이 누리오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로켓트리가 직접 항우형과 상품권 계약을 하고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같아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립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받아서 그대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빠지진 않겠죠? 부정용 스티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면은 클립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요. 보통은 D형 고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클립 같은 걸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도 연결 가능하거든요. 분리도 가능하고. 네, 일단은 조립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데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매뉴얼 없기 때문에 누리호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데칼과 이 도지콘 모양이 좀 다르다는 점이고, 이렇게 두 번째 로켓도 완성했습니다. 발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이스테스 폭발기를 가지고요.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연결이 다 됐으면은 멀리 떨어져서 격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여기가 다 있어가지고 제가 안 된 것 같거든요. B 버튼으로 단선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자, 5, 4, 3, 2, 발사. 떨어졌고요. 이 부분은 흔적이 좀 남았네요. 낙하산도 잘 펴졌고요. 리커버리 워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누리호고요. 긴 스탠드에다가 연결해봤습니다. 자,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장. 자, 다음은 블랙 에디션. 아까 논밭으로 들어가 버려서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바람도 좀 고려해서 날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은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바람을 고려해서 저쪽으로 틀었고요. 이건 좀 풀리는데, 낙하산이. 보시면은 여기에 풀칠을 안 하니까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꼭 여러분들은 테이프를 붙이던가 본드를 붙이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개의 로켓을 잘 발사했고요. 뭐 이스테스 정품 로켓보다 조금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추후 로켓들에서 잘 개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발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